실독과조 출전 맹자의 공손추하편 한자풀이 실 이를 실 도 길도 도리도 과 적을 과 조 도울 조 해석 도에 어긋나면 도와주는 사람이 적다. 의미 일 옳은 일을 하지 않으면 도움을 받기 힘들다. 이 지도자가 정치를 잘못하면 사람들이 등 돌려 돕는 이가 적다는 의미다. 고사 맹자 공손추하편에 다음과 같은 기록이 있다. 맹자가 말했다. 하늘이 돕는 것은 땅이 돕는 것만 못하고 지리적 이점은 사람의 화합만 못하다. 삼리의 작은 성과 칠리의 성곽을 에워싸고 공격하나 이기지 못할 때가 있다. 에워싸고 공격할 때는 반드시 하늘의 때를 활용하였겠지만 그런데도 이기지 못하는 것은 천시가 땅의 이로움만 못해서이다. 성이 높지 않은 것도 아니고 못이 깊지 않은 것도 아니며 병기와 갑옷이 굳고 날카롭지 않은 것도 아니고 식량이 많지 않은 것도 아닌데도 내버리고 떠나게 되나니 이것은 지리가 인화만 못해서이다. 그러므로 백성을 경계 짓기를 국경으로 하지 않으며 국방을 굳게 하기를 산과 골짜기의 험준함으로서 하지 않으며 천하를 위압하기를 모든 군사시설이나 장비의 날카로움으로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다. 도리를 얻은 사람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많고 도리를 잃은 사람에게는 도와주는 사람이 적다. 돕는 사람이 적어지기가 지극하면 친척도 배반하고 돕는 사람이 많아지기가 지극하면 천하가 순종하게 된다. 천하가 순종하는 바로서 친척이 배반하는 것을 다스리니 그러므로 덕을 갖춘 지도자는 싸우지 아니하지만 싸우면 반드시 이긴다라고 했다. 윗글을 요약하면 하늘이 돕는 것, 즉 시간과 날씨 등의 자연 조건의 유리함은 땅의 유리한 점, 즉 성벽의 견고함과 무기의 성능의 우수함만 못하고 땅의 유리한 점, 즉 성벽의 견고함과 무기의 성능의 우수함은 사람의 화합함의 힘, 즉 사람이 서로 믿고 돕는 것에서 나오는 사람의 정신적 힘보다는 못하다는 것이다. 그런데 이 인화의 힘은 인간의 도리를 지킴에서 나오는데 도리를 얻은 사람은 돕는 사람이 많아지고 도리를 잃은 사람은 돕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람의 도리를 얻어 지키는 사람은 싸우려 하지 않지만 싸우면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천하를 얻는 방법은 인간의 도리를 알고 이를 실천하는 것이고 지도자가 도리를 잃으면 사람들은 점점 멀어진다고 주장하고 있다. 윗글에서 전쟁에서의 승리는 자연 조건이나 무기의 성능보다 사람의 화합된 힘에서 나온다. 그러므로 지도자가 도리를 잃으면 따르는 사람이 적어진다는 고사성어 실독과조가 형성되었다.